자, 삽입종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삽입종렬을 봐야 될것 같아요. 삽입종렬은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시켜 나간다. N개의 데이터에서 순서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패치해서 이미 정렬된 데이터 사이에 삽입하는 정렬 기법입니다. 주격장치에서 동작하는 내부정렬의 한 종류고요. 최선의 경우는 ON, 즉 선형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거고, 최악의 경우는 ON의 제곱성의 시간 복잡도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 복잡도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삽입정렬은 루프문을 중첩해서 써야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알고리즘들은 참고로 보시고요. 삽입정렬의 예시를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위치를 비교해서 집어넣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위치를 비교해서 집어넣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위치를 비교해 집어넣습니다. 즉, 이미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셋, 요셋 사이에다가 삽입 정렬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